안녕하세요. 양평 전원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광화문 성덕리에 위치한 산세 좋고 조용한 마을에 위치하였으며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의 건축 구조인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현장에 나왔습니다. 매물 정보 말씀드릴게요. 대지 면적 139평, 건축 면적 44평, 철근 콘크리트이고요. 난방은 기름, 2013년 11월에 준공하였고, 주차 공간은 2대 정도 가능하실 것 같고요. 지상 2층 구조로 방이 4개, 욕실이 2개입니다. 본 주택의 장점으로는 주택 뒤편으로 산 받침을 하고 있고, 방 4개에 깔끔하고 모던한 스타일, 탁 트인 전망, 남동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 외부 정말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요. 아마 직접 와서 보시면 누구라도 마음에 들어 하실 주택입니다. 교통정보로는 분당이 44km, 잠실 50km, 광주 24km, 태촌 16.7km, 30분 정도 걸리고요. 광화면 면생활권, 면사무소, 마트, 그리고 생활체육공원까지 4.3km로 8분 거리라 면생활 하시기에도 참 편안한 입지의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차선 앞으로 40m 접해 있으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류장 뒤편으로는 성덕천이 흐르며 인근에 낚시터도 있어 여가 생활하시기 즐기기에 참 좋은 환경입니다. 자, 보시면 산세 전망이 매우 훌륭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주택에 여기 도로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2차선 도로이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평지의 도로로 2차선 아스팔트로 이렇게 편안하게 정말 한적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입지의 조건입니다. 옆에 뭐 주택 주변으로 이렇게 주택이 몇채 들어서 있고요. 이쪽 본 주택 들어가는 시멘트 포장 되어 있습니다. 이 주택인데요. 뒤편으로 산 받침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라서 비가 와도 내부가 전혀 습하지 않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덕천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시원하게 어제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 앞으로 성덕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정말 물 깨끗하고 여기에다가 내려와서 발을 담그고 싶은 마음이네요. 아이들이 있으면 물놀이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천입니다. 그리고 요 앞으로 쭉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요 앞으로 쭉 내려가시면 바로 가깝게 1분인 거리에 낚시터가 있더라고요. 물 흐르는 소리가 참 맑고 좋으네요. 산이 굉장히 양사면으로 쭉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산 속에서 사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삥 돌로 보여드렸는데요. 다 맑은 하늘과 산세 전망이 매우 훌륭한 본 주택입니다. 본 주택 앞으로 도로 진입 왔다 갔다 차 교행 가능하시고요. 옆으로 주변 옆에 집이 있고요. 이쪽으로 본 주택입니다. 시멘트 도장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 주차 2대 충분히 가능하시고, 주택 토지 경계선으로 이렇게 펜스 되어 있고요. 정원, 잔디 정원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의 철근 콘크리트의 주택입니다. 정원도 여기 보시면 유실수도 좀 많이 심어져 있으시고요. 여기 뭐
가족들이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요 와상을 사용해서 바베큐 파티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잔디 사이사이 이쁘게 돌 디딤돌 해주셨고요. 그리고 뭐 많이 심으셨네요. 고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고구마도 많이 심으셨고 이쪽을 텃밭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야외 수전 이쁘게 되어 있네요. 동그랗게 주택 앞으로 이렇게 디딤석 이쁘게 되어 있고 벤츠도 아주 운치 있게 두 개 놓아 주셨고 요 공간이 조금 제가 마음에 드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주택 앞으로 데크 해주셨고 이렇게 이쁘게 자연석과 함께 디딤돌과 이렇게 이쁘게 마당을 꾸며주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이쁘게 푸릇푸릇하게 돌, 자갈돌도 하얀색 돌로 깔끔하게 디딤석 너무 이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옆으로도 경계석으로 펜스와 나무로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주택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주택 전실이 나오고요. 현관문이. 그리고 주택 뒤편으로 보시면 여기에 창고 되어 있고요. 약간 살짝 산과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사이가 두어서 좀 사이가 떨어져 있어요. 불도 피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런 화분도 이쁘게 포인트 주셔서 좀 특별한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택 외부는 다 보여드렸고요.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통유리로 이렇게 현관문이 되어 있어요. 앞에 현관문 앞에 대리석 나무 데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창문을 현관 전시를 보여드릴게요. 사모님께서 하나하나 이쁘게 소품 하나까지 신경 쓰셔서 손잡이부터 뭐 하나까지 다 이렇게 전실도 이쁘게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로 꾸며주셨어요. 요거는 뭐 전실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 중문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넓게 밝은 거실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전등 소품 하나하나 뭐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소품을 갖다 놓으셨어요. 근데 너무 특별한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조명 하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커튼을 다 블라인드를 해놓으셔서 그러는데 정말 밝은 집이고요. 그리고 남동향, 거실 기준 남동향입니다. 이쁜 밖에서 이쁜 정원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블라인드 해주셔서 요거는 직접 오셔서 답사 오셔서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이 거실 요 계단도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약간 분리가 되어 있어요. 거실과 주방. 여기 주방은 사모님의 아주 멋스러운 센스 있는 주방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소품 하나까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다 되어 있고요. 조금 전체적으로 사모님께서 내부는 다 리모델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 자리에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가 1층의 욕실입니다. 넓어요. 굉장히 넓고, 여기도 좀 유니크한 디자인에 나오는 욕실인 것 같아요. 안에서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서는 손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주방 옆으로 오면은 이렇게 다용도실 되어 있습니다. 상부장,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미닫이 문으로 깔끔하게 시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쪽이 1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요. 안방입니다. 굉장히 넓고요. 여기도 깔끔하게 방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따로 분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분리를 하진 않았는데 약간 분리도 가능한 구조이고요. 이쪽을 드레스방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농장을 놓아주신 것 같거든요. 이게 보이는 게 싫으시면은 따로 공간을 분리해서 드레스장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그린색 벽 포인트 벽지로 더좀 센스 있는 방에 보이네요. 부엌을 주방을 지나서 거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저를 맞이하고 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계단에서도 좀 독특한 이런 디자인을 볼 수가 있어요. 2층에 거실 부분이고요. 2층에는 방이 3개 있고 욕실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욕실인데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좀 아담한 사이즈의 욕실입니다. 거의 2층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의 그 욕실이고요. 여기는 가장 작은 방이에요. 그냥 서재실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레스장. 요것도 좀그 공간 활용을 굉장히 잘해 주셨는데, 요런 횡거, 돌아가는 회전하는 횡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뭐 두고 가신다고 하네요. 뭐 수납을, 옷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는 그런 행거. 일본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가지고 오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쁘게 거실에다 거울을 해주셨고, 여기는 외부로 통하는 요건 베란다고요.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도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꾸며주셨어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뷰가 산세 전망 너무 푸릇푸릇하고 이쁘네요. 거실에 테이블도 놓아주셨고요. 여기가 이제 방 사이즈가 굉장히 널찍널찍하니 커요. 시원시원하게. 여기도 그린 벽 포인트로 깔끔하고 유니크한 방이네요. 굉장히 넓어요, 방 자체도. 방이 4개인데도 불구하고 3개가 정말 큼직큼직하게 방 사이즈가 잘 빠져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본 주택인데요. 평지의 주택이고요.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평지의 주택이고, 산세 전망이 너무 양 사면으로 빼 둘러서
조용하고 아늑하고 전원 생활을 최상으로 즐길 수 있는 입지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주택 앞으로 계곡 또한 접해 있고 산 접해 있고 정말 빠질 게 없는 본주택입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본주택, 매매가 4억 9천입니다. 꼭 오셔서 답사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본 주택 궁금하시거나 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위 상단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